반짝반짝 빛나는 초대석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끼 많고 재능 넘치고 매력 가득한 두 분 모셨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름도 비슷합니다. 정 많을 것 같은 두 분, 정 듬뿍 들 것 같은 두 분, 정다경, 정다은 씨와 함께 할게요. 빛나는 초대석! 정다경씨, 정다은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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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왜요? 왜요?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네, 빛나는 초대성. 아, 약간 그 코너 이름을 말할 때는 콧소리를 좀 넣어줘야 되는 포인트가 됐어. 아, 벌써 노하우가 생기셨어요. 예, 예. 처음도 그랬어요. 네. 자, 우리 애청자분들을 반짝이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한 분씩 반짝이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반짝이분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정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짝이분들 다정한 남자 정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꼭 그렇게 콧소리 넣어서 말 안 하셔도 네. 돼요. 저만 하면 됩니다. 저도 할래요. 반짝반짝. 우리 정다경 씨, 정다은 씨, 저는 처음에 이 이름을 보고 뭐야, 남매끼리 나오는 건가? 저도 제가 몰랐는데 남매끼리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모르는 남매가 나오는. 그러니까 숨겨놓은 동생이나 뭐 네. 누나나. 네, 심지어 오늘 초면인데. 네. 아, 초면이에요? 초면이에요. 네. 오늘. 초면인데 저도 모르는 대단한 남매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름이 정말 너무 똑같아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정다경 씨, 정다은 씨 축하 네. 만나서 너무 반갑다. 축하요, 축하. 갑자기 뭘 축하하죠? 넘어가세요. 네, 환영 예. 문자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물어뜯기는 모습을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 서은교님께서요. 와, 정다경님 대박. 우리 안용진님께서 정다은씨 멋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경혜씨가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정다경님, 정다은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SJ님께서도요. 네, 콩 스튜디오가 샤랄라 하네요. 네. 올리셨어요. 샤랄라. 소직 어디? 네, 따라해봤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네. 아래쪽 어디요? 전라도 광주예라. 전라도. 아니, 샤랄라에서 사투리가 느껴졌어요. 허블나게 샤랄라 해버리는 거예요. 허블나게 샤랄라 해버리고만. 느낌이 나네요. 정다경 씨 고향 어디세요? 저는 경기도예요. 아, 경기도. 네, 서울 사람이구나. 네, 수원. 우리 지방 사람들은 경기도도 네. 다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 맞잖아요. 맞아요. 네, 경기도까지 다 서울 사람. 네. 아, 그래요? 저희는 경기도도 그냥 시골이라고 하거든요. 아, 왜요? 그냥 서울 사람들만 그냥 서울 사람. 아, 네. 경기도 또 나눠지는구나. 네, 맞아요. 저희는 그냥 위쪽에 살면 다 서울 사람이에요. 자, 오늘 한 시간 동안 하다 보면요. 두 분 이름처럼 정이 아주 많이 들 것 같은데. 네. 근데 정다경 씨는 두 분 뭐 남매 같다고 이름이 이제 비슷하다고 했는데 본명 아니시잖아요. 본명이요? 본명이에요? 본명이에요? 아, 본명이 뭐예요? 원래 본명이? 제 본명은 정다경은 아니고요. 이혜리예요. 이혜리? 예? 네. 이혜리요? 네. 오. 예? 아, 너무 안 어울리는데. 뭐 안 어울려요? 이혜리 너무 안 어울려요. 왜 안 어울려요? 아, 심지어 성도 바꾼 거예요? 네. 왜요? 아, 누가 지어주셨어요? 아, 이게, 네. 그, 돈 주고, 네, 돈 주고 지었어요. 아, 진짜로? 네. 아, 그 이름이 좋대요. 그 이름 있으면 이제 대박난다. 아, 이게, 제 후보들이 있었는데, 네, 뭐 있었어요? 기억은 안 나요. 네. 이제 제가 또 빨리빨리 있는 스타일이라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좀 친근한 이름들이 저한테 잘 맞는다고. 근데 이혜리 너무 차가워요. 진짜 너무 안 어울려요. 맞아요. 은근히 차갑죠. 근데 제가 또 은근히 차가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누가요? 저요. 전혀 안 차가운데요? 저요. 너무 다정하신 성격이라서 처음에 그러니까 원래 성격도 제가 무표정일 때는 되게 차갑다고. 아니요, 많이 귀여워요. 그냥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아봤었군요. 아무튼 정다경이 너무 괜찮다. 정다경이 네. 딱이다. 그래서 정씨는 저희 엄마 성을 따가지고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정다경이 됐어요. 우리 엄마도 정씨인데 나 정다은으로 바꿔야 되나?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정다경이 진짜 너무 본명처럼 느껴져서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나도 정실하면서 되게 많이 이렇게 할 말 없지. 네. 그럴 때마다 할 말 없잖아. 그럴 때는 그냥 제가 정실하고 얘기해요. 어디 정시냐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아, 경주 정시요. 그냥 얘기해요. 엄마 이름이 네, 경주 정시구나. 그냥 얘기해요. 그래도 네. 뭐 있는 말이니까 뭐. 네. 네. 그리고 우리 그렇습니다. 정다은 씨는 네. 어떻게 본명이세요? 저는 본명이에요. 오. 네, 저는 순수 한글 이름. 혹시 오. 그 네. 외동아들이세요? 아, 막둥이. 막둥이. 귀여운 막둥이. 뭐가 돌림이에요? 무슨 이름이 돌? 아 저는 한글 이름이라 돌림자를 안 쓰고요. 안 쓰고. 네, 형이나 네. 아버지, 네, 작은 아버지 이렇게 다 쓰시는데 저는 한글 이름으로. 오, 네. 막둥이라서 그랬나 보다. 아, 특별히. 아, 엄마가 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으라고. 네, 한글로 지어주셨어요. 다한 이렇게. 다 다하라고. 네, 다 하고 살으라고. 오, 신기해. 그러니까 한글이니까 뜻은 없겠지만 다한. 다한 정다하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하고 싶은 걸 다한 정다. 네. 오, 전혀 생각을 못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이름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계세요? 노래 하고 있으니까요. 아. 네, 어렸을 때부터 네. 노래 하고 싶어가지고 네. 엄마가 잠깐 후회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름 잘못 지었다고. 근데 지금은 또 굉장히 좋아하세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네.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내 이름 따라간다고 정말이네요. 그러면 진짜 본명이시면 어렸을 때 별명 같은 거 있으셨을 것 같아요. 별명 많았죠. 네, 네. 제일 기억에 남는 별명이 캥거루. 캥거루? 네, 왜 캥거루지? 제가 지금 보면 까무잡잡하잖아요. 네. 제가 또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아~ 네 뛰어다니는 모습이 캥거루 같이 잘 뛴다고. 혹시 두 발로 뛰어다니셨나요? 두 발로 뛰죠. 그럼 네 발로 뛰나요? 네 발로 뛰어요. 아니 두 발로 동시에 뛰셨냐고요. 아. 캥거루처럼. 왜 캥거루지? 뛰는 거는 말도 있고. 아, 그 와중에 또 홍보를. 아, 네. 종아리가 원체 튼튼해가지고 네. 네, 캥거루 같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네. 캥거루 너무 무섭잖아요. 왜 무서워요? 아, 왜 무서워요? 캥거루 실제로 그 영상 보시면 네. 너무 무섭잖아요. 막 뭐. 아, 맞아. 싸우려고 뭐, 그러잖아요. 너무 네. 무섭잖아요. 네. 그만큼 또 근육질이었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네? 정다은 씨가 이제 캥거루 뭐 이런 운동 좋아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아주 기가 막힌 별명을 발견했거든요. 뭐죠? 어떤 별명이요? 트롯계 정혜인? 아 그거는 네. 그 뭐죠? 이거 어떻게 나온 거지? 언니 죄송한데 그 표정을 네. 조금만 감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나온 네. 별명인가? 아, 제가 지은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 우리 그 작가님 분 중에 네. 한 분이 네. 200m 저 먼 발치에서 보면 네. 네. 아 조금 정혜인 닮았다. 정인. 네, 그래가지고 그게 막 기사가 돼가지고 아 원치 않은 기사가 돼가지고 아하. 네. 지금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이 지금. 혹시 네. 어디 계신? 네, 잘 아실 거예요. 어디에 계시겠죠. 네. 네. 화요일 프로에 얘기까지 네. 아 그렇게 궁금한 따지시게요? 아니 궁금해가지고 네. 아무튼 근데 이렇게 실력 두고 이렇게 하면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굳이 뭐 이렇게까지 봐야 되냐고. 자 아무튼 네. 우리 다경 씨도 뭐 다재다경 뭐 이런 별명도 있으시고 네. 두 분 뭐 아주 끼가 많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런 의미로 뭐 개인기 하나씩 해주세요. 아 벌써요? 벌써요? 갑자기? 왜? 하면 안 돼요?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다음에 나올 때 보여드릴게요. 왜? 다음은 없어요? 지금 하세요. 다음에. 왜 다음에요?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지금은 조금 개인기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아니에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해주세요. 네. 개인기. 아 그러면은 네.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개인기를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해볼까? 그 혹시 그 약간 AI 성대모사. 오. 그래서 네. AI? 약간 다경아라고 불러주시면 AI 부르듯이. 아 오케이. 다경아. 네. 말씀하세요. 오 대박. 아 이거 리버브 걸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네. 다시 해볼게요. 다경아. 네. 말씀하세요. 에어컨 좀 틀어줘. 다경입니다. 에어컨 틀어달라니까 무슨 다경입니다. 에어컨 틀어달라니까 더워 죽겠다고 지금. 에어컨 틀어줘. 다경아. 네. 신나는 노래 한 곡 불러봐. 잘 못 들었어요. 랩해줘 랩. 북치기 박치기 박치기 북치기. 오 비슷하다. 오 대박.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경입니다. 죄송한데 누구야? 왜?
왜? 왜? 그건 정답 응가음. 아, 너무 재밌네. 오, 대박 잘한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아나운서 톤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그러시지. 아, 처음 하셨으니까. 네, 잘하시네요. 우리는 또 그런 게 안됩니다. 아, 진짜 우리는 사투리가 묻어나서 그런 거 잘 못해요. 네,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또 그런 혹시 그러면은 다한님은 네. 개인기 있어요? 저도 몇 가지 있는데 네. 오늘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신기하다. 있는데 네.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네, 네. 배우 송강호. 네. 네.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해볼까요? 네. 맞아. 안녕하십니까. 네, 송강호입니다. 송강호. 예. 은가은 씨, 정다경 씨 만나서 반갑고요. 빛나는 트로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송강호입니다. 송강호. 오, 잘한다. 정도 하겠습니다. 대박. 아, 괜찮았어요? 네.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근데 오, 잘한다. 이제 지금 볼륨을 좀 낮춰서 계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키우셔서 들으셨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송강호 씨가 그렇게 크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송강호입니다. 송강호. 예. 근데 약간 아프신 것 같기도 아파요? 하고 언제 들으면 근데 진짜 똑같아요. 근데 진짜 눈 감고 들었는데 정말 비슷한.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 송강호 씨 목소리로 정다경 씨 네. 라이브 한 곡 해달라고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다경 씨 라이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가능. 아,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근데 진짜 똑같아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다은 씨 먼저 네. 하시지요. 아, 정다은 씨 먼저 하네요. 정다은 씨 먼저 해주실래요? 예, 제가 먼저. 그러면은, 네. 네, 정다은 씨부터 부탁해요. 네, 정다은 씨 라이브 한 곡 어떻게 어허야 들려주실 네. 건데요. 라이브 속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정다은 씨의 어허야 감상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세요.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정이 가는 사람. 보면 볼수록 정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반짝이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정이 가고 말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건네고 싶고 자꾸 마음이 가는지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요 치킨 세트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요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정다은 씨의 라이브 듣고 오겠습니다. 어허야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와, 노래 진짜 잘하시네. 아니 뭐 한이 있으신데요? 뭐 힘든 일 있으신가요? 아니 뭐 그 창 같은 거 하셨어요? 아니요, 저 창 안 했고요. 그냥 원체 트로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 와, 근데 진짜 네. 목소리가 마지막에 느껴지셨어요 혹시? 왜? 네, 배꼽에서 나오는데요? 배꼽 창법 알죠? 네. 막 이렇게 끓으시더라고요. 어, 물 한 잔 드시고요. 네네. 우리 정다경 씨랑 저랑 돌리시고. 반응 좀 볼게요. 우리 김채리님께서 구수하게 네. 잘 부르시네요라고 해주시고 또 윤세호님께서 우와 정다은 씨 첫 라이브가 너무 신나요. 어쩜 그렇게 멋지게 잘 부르시나요? 음색이 완전 우렁차시네요. 어허야 따.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조미숙님께서요. 네. 아우 대박.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라이브네요. 네. 6041님이 어허야 척척 감긴다. 정 감긴다. 정다한. 정 감긴다 정단 이거 괜찮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괜찮은데요? 아무튼 노래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두 분 트로트를 하신 지 오래돼. 저는 11년 됐어요. 11년. 이제. 트로트 하신 지요? 네네. 와, 아무튼 대선배님이시네. 언니 몇 년 됐죠? 저는 트로트 이제 트린이죠. 저는 아직. 아, 트로트 4년 됐죠. 4년. 시작된 네, 트로트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군요. 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노래방 같은 데 가셔도 트로트를 부르시고. 아, 그럼요. 친구들끼리. 어렸을 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박서진 군하고 네. 조명섭 군. 오. 네. 그리고 김희재 다 이렇게 같이 노래하고 중학생 때 희재가 전라도예요? 네. 아, 전라도는 아닌데 광주에 자주 왔었어요. 저희 집에서 자고 가고 어머. 막 그랬었어요. 아, 친한 친구였구나. 동생이죠 희재가. 네. 우와, 동생이구나. 네, 세 살 동생. 근데 그렇게 다 같이 노래방 가면 정말 재밌게 하겠다. 근데 그 세 분이 지금 다 잘 됐어. 다 잘 됐어요. 아, 근데 너무 신기한 네. 일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또 한 명의 친구가 있다는데 장민호 씨와도 친구라고. 아, 친구는 아니고요. 네. 제가 원체 그 신인 때 네. 20대 초반에 네. 처음 만나가지고 저를 많이 챙겨주신 형님이죠. 약간 마당발이시구나 정다은 씨가. 아, 그런가 보다. 네. 정이 많으시니까. 아, 그런가 네. 보다. 저 신기하다. 아니 근데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또 친구들이 다 이렇게 친하게 지내셨겠지만 네. 지금
두 분 다 이렇게 가수가 된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좀 신기할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뭐 반응이 어때요? 역시 너는 진짜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뭐 이런 거나 넌 진짜 가수가 딱이다. 넌 어렸을 때부터 가수 됐어야 됐어. 이런 반응인가요? 제 친구들은 네. 본인들이 저를 키운 것 마냥 네? 뿌듯해하더라고요. 내가 너 키웠어 이렇게. 약간 막 네. 약간 자기 딸내미 자랑하듯이 뿌듯하다. 네, 되게 뿌듯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동영 씨랑은 놀면서 노래방도 자주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런 친구 알죠? 노래방 가면은 마이크 안 놓는 친구. 예약을 한 10개까지 걸어놨는데 그게 싹 다 정동혁 씨. 근데 중요한 건 저 혼자 부르려고 노래를 예약한 게 아니야. 다 같이 부르재요. 다 듀엣으로 부르재요. 근데 이제 나도 노래가 안 부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는 노래방 근데 정동혁 씨는 노래방 꼭 같이 부르고 고르면 돼. 아, 듣고 싶냐 아니면 부르고 싶냐. 고르면 돼. 그냥 모든 노래를 예약하는 친구. 우리 정다은 씨는 어때요? 노래방 가면은?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지금은 그러면. 아 지금은 트로트 하길 잘했다. 그거 안 하면 너 뭐 먹고 살래. 그건 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고요. 노래방을 어렸을 때는 안 데리고 다녔어요 저를. 네. 왜냐면 트로트만 부르니까. 아, 또 너무. 네. 그런 게 어딨어 너무해. 트로트 부르다고. 굉장히 노래방.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노래방 가는 걸. 트로트 부르니까. 네 그때 이제 그래서 노래봉사를 많이 했었죠. 네, 박서진 군, 조명섭 군, 뭐 저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노래방 못 가니까 재능 기부를 좀 대박이다. 네. 와 진짜 그럴 수도 있구나. 하긴 젊은 친구들끼리는 노래방 가면 막 그 아이돌 노래 이런 거 막 부르고 싶어하지. 트로트 부르면 저도 불러요. 그때 당시에 뭐 텔미 테데테데테 텔미 그렇게 하면 거. 나도 별로 노래방 같이 네.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텔미 이렇게 당시에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 아이돌 노래를? 그랬죠. 와, 원래 텔미 춤은 이렇게 쳐야 되는데 텔미 이렇게 쳐야 될 것 같아. 약간 그 템포 이렇게 낮춰가지고 불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역겹다고 막 너무 심한 말을. 그럼 또 노래방 애창곡도 뭐 있으세요? 그때 당시에 뭐 네. 제가 한 소절 불러주세요. 고장난 벽시 같은 것만 불러가지고 네, 뭐. 대박이다. 고장난 벽시가 한 소절 네. 불러주세요. 세워라 너는 어찌 요 정도? 네. 와, 이렇게 막 부르니까 대박이다. 진짜 안 좋아했어요. 네. 좋은데요 저는. 근데 우리가 트로트를 아니까 좋지.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요즘은 이제 뭐 또 트로트가 워낙 대세가 돼서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정다은 씨 노래도 들었으니까 네. 이쯤에서 정다경 씨 라이브도 들어봐요. 아, 나 너무 헷갈려. 나 정다은 씨한테 정다경 씨라고 하고 나도 헷갈려. 나를 부르는 건지 그러니까 정다은 씨를 부르는 건지 헷갈려요. 그러면 이혜리 씨로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정다경입니다 지금. 네, 정다경 씨의 라이브 예, 속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번엔 정다경 씨가 하니바람 라이브로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 노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라이브 감상하시면서 우리 반짝이 분들께서는요 정이 가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이런 사람에게는 왠지 정이 가고 잘해주고 싶다 생각이 드는 사람 어떤 스타일인지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요.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그럼 정다경 씨의 하니바람 라이브로 듣고 오실게요. 역시 정다경 잘한다. 와 난리 났습니다. 정다경 씨의 하니바람 라이브로 듣고 오셨어요. 다은 씨 저랑 반응 사연 소개해볼까요? 이장훈님. 네. 아 CD 튼 건가요? 와 대단하네요. 진짜 CD 튼 줄 알았어요. 진짜 AR 튼 줄 알았어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상태가 좋나 봐요. 오늘 너무 좋아요. 아, 오랜만에 뭔가 부르는 느낌이라서. 네. 괜찮네요. 0951님께서요. 라이브 실력 최고네요. 장마도 호이호이. 호이호이. 8322님께서 얼씨구나 좋다. 다경님 목소리.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예쁘고 안 좋은 게 뭐죠? 안 좋은 게 뭐예요? 네, 안 좋은 게 뭐예요? 글쎄요. 우리 김채리님께서 역시 가수는 다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역시. 오늘따라 너무 잘하는데? 아, 역시 노래를 불러야 또 살맛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수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지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미지가요. 네. 목소리하고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오, 되게 맑은. 네. 오. 네,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너무 좋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오빠입니다. 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한 살 오빠예요. 네, 맞아요. 네, 네요. 몇 년생이세요? 저요? 이제 아 말해도 돼요? 에 말하면 안 돼요? 네 맞아요. 혹시 나이 속이셨어요? 아니 아니요. 92년생. 92년생. 어. 네. 그러면은 93. 93이구나. 아 오빠 한 살 차이면은 뭐 친구죠. 네 친구죠. 좀 친하게 지내시면 되겠다. 네. 왜요? 저는 앞자가 팔자라서 친구 하자는 소리를 못 하겠어. 근데 예 네. 친구 같아요. 그래요? 아. 네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자 제가 정다은 씨 인터뷰를 보다가 알게 된 건데 네. 18살 때 아, 예, 예.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에 참가해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아 맞아요 맞아요. 와 근데 우리 18살 때 이런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가 있었군요. 처음 열렸었어요. 와. 대학교에서 하는 트로트 학과가 처음 생겨가지고. 아 트로트 학과가. 네 그때 뭐 김상희 선생님, 네. 송대강 선생님이 교수로 계시고. 어 그래 그 대회를 한번 나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어, 최우수상. 네 최우수상이 제일 높은 상이에요. 트로트에서. 와. 네. 어 그때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물레방아 도는데 1973년도에 아~ 나온 노래인데.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네 돌담길 돌아서며 또 한 번 보고 뭐 이런 노래였어요 그때. 이런 노래들로 나가다 보니까 네. 송대관 선생님께서 네. 아야 너는 꼭 필히. 정통 트로트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청소년이 네. 저렇게 부르면 그러니까요. 최우수상 받지.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신동 같은 느낌. 목소리가 청소년이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하실 때도 약간 트로트 부르는 것 같아요. 그 뭔지 알죠? 사투리가 그러니까 있어서. 돌담길을 읽고 있는데 제가 거기 나갔어. 이런 뭐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아, 아. 왜 선배님들도 보시면은 평소 말투가 네. 그 남진 선배님도 아, 평소 그렇죠 그래가지고 해야죠 이렇게 하다가도 노래 부를 때 나연나연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소 그렇죠. 말투가 약간 트로트에 묻혀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오래서 그런가 봐요. 트로트만 그러니까. 맨날 하다가 어 그러네 그치 맨날 하다가 트로트만 맨날 하다가 트로트만 맨날 하다가 네. 그쵸 그런 느낌 있죠. 약간 남진 쌤도 그렇죠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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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세요. 이건 김수찬 씨만 해야 돼. 네. 아 근데 아니 저는 칭찬이에요. 왜냐면은 평소에 그런 습관들이 노래에 저희가 다 묻어나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 말할 때 말투랑 노래할 때 말투가 비슷한 분들이 난 조금 부럽더라고. 저도요. 저는 달라가지고. 저도 다른 똑같은데? 아 그래요? 맑은 목소리시잖아요. 맑아서 네. 네. 노래 부를 때도 맑으세요. 뭐예요 방금? 아, 모기가 아니, 모기가 죄송해요. 죄송한데 모기가 여기 붙었는데 그 모기가 검은 모기였어요. 무서워가지고 아, 검은 모기죠. 그 모기가 아니 진짜 검정색 모기.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바람 좀 불었어요. 여기 아니 마이크인지 모르고 한이바람 한이바람. 아니 네. 무슨 귀에다가 청취자 귀에다가 아, 죄송해요. 갑자기 아 죄송해요. 갑자기 바람을 모기가 그렇게 훅넘으면 어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정다경 씨 오늘 저 완전 정말. 디스 많이 하시네요. 자 정다경 씨 얘기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어렸을 때 재롱잔치만 하면 혼자 노래하고 춤추느라 바빴다고. 아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걸 어떻게 하셨대? 뭐 어디선가 기사에서 정다경 씨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 네, 저희는 기사로 다 접하니까 뒷조사를 아, 네. 네, 유치원 때 흥이 넘쳤나봐요. 유치원 때 제가 네. 이제 무용도 하고 네. 그 웅변도 하고 네. 피아노도 치고 오. 이제 뭐 춤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었어. 그래서 이때 막 약간 멀티 테이너처럼 무대 뒤에서 막 바빴어요. 막 이 옷도 갈아입고 막 저 옷도 갈아입고 아니, 혼자 다 소화해야 되니까 왜냐면 스테이지를 계속해서 이제 무대를 바꿔야 되니까 여기도 나갔다가 저기도 나갔다가 해야 되잖아요. 재롱잔치 알죠?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 근데 이것도 준비했다가 막 이것도 준비했다가 막 이랬거든요. 혼자 다 했구나. 1인 5역 정도. 몇 역은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선생님들도 끼가 없는 친구한테는 그렇게 안 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다경 씨가 그만큼 그걸 다 해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또 즐겼던 것 같아요. 네, 네. 무대 서는 걸 워낙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치. 그 끼가 이제 지금 무대에서도 또 계속 발휘를 하고 계시는 항상 무대 거니까. 서는 게 전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네. 네. 막둥이세요 혹시? 아니요. 아니에요? 네. 네. 맞이에요. 아, 맞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흥이 넘치시길래. 여기 맞이 같고요. 정다은 씨는 맞이 같고, 정다경 씨는 막내 같아요. 네, 막내 같아요. 근데 바뀌었어요, 두 분 지금. 네. 근데 제가 집 가면 오히려 되게 맞이처럼 되게 무뚝뚝하답니다.
네. 자, 어찌됐건 저희 반짝이 분들 보내주신 사연이 지금 밀려있어요. 네.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왠지 정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먼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님께서 같이 식당 가면 수저 세트 먼저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놓아주는 사람이 정해가고 다음에 또 보고 싶어져요. 저도 저 진짜 개인적으로 저는 예의 없는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뭐 이게 수저를 먼저 놓는다고 해서 예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막내는 수저를 놔야 된다라는 약간 꼰대 기질이 있어요. 누가 놔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제가 막내면 저는 수저를 제가 챙깁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뭐 요즘은 또 꼰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어찌됐 건 수저를 놓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일단 물을 이렇게 또 물을 따라서 챙겨주고 수저 챙겨주고 네. 이런 사람 보면 저는 이뻐요. 근데 예쁠 수가 없어. 몸을 움직여야 돼. 막내는. 맞아요. 그쵸. 아 우리 이러다가 꼰대 소리 듣겠네.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해야 돼. 네, 맞죠. 일단은 그거 맞아요.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 맞아요. 그거 맞아. 또 가만히 있는 네.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정이 안 가지. 안 돼. 네. 자 이분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오랜 너무 말을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네, 치킨 드셔야 돼. 야, 우리 정다경 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5164님 문자 보내면 제일 먼저 답장해주는 사람한테 왠지 정이 가는 것 같아요. 아 저 이거 좋아요. 네. 저도 공감해요. 아. 나 저는 답장 빠른 사람 진짜 좋아해요. 어떡하냐 나 약간 정다경 씨 근데 있잖아요. 제가 하나 또 발설을 또 하자면 정다경 씨 그 깨톡 보내잖아요. 저희가 깨톡 보내면은 답이 드려요? 일이 안 없어져. 아니 일이 안 그냥 안 없어져.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마지막 말. 그러면은 뭐 그래 그때 그래 뭐 보도록 하자 이러면 그 얘기가 끝난 네. 건데 그래 그래 뭐 하고 뭐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이렇게 끝내잖아요 보통. 네네. 근데 이제 정다경 씨 그 일을 아, 그 마지막 문자를 안 읽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참 지나고 연락을 할 때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분이 이제 나빠지기 시작한 야 너 안 읽냐? 이거부터 이제 다경아 오랜만이야 이게 아니라 야 너 아직도 안 읽었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정다경 씨 왜 그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럴 땐 그냥 죄송하다 해야 돼요. 아, 나 진짜 네. 그 심리가 너무 궁금해. 아니, 대화하는 상대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안 읽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약간 네. 이건 변명 아닌 변명인데 네. 핸드폰을 별로 보기 싫어요. 사실은. 아. 네. 그런가? 그 카톡이나 뭐 연락 자체가 깨톡 같은 조금 거? 좀 뭐라 해야 되지? 힘들어요 조금. 네, 정신적으로. 에, 에. 아, 그렇대요? 아니, 저는 왜요? 너무 궁금한 왜요? 거예요. 그 문자를 읽씹하시는 분들 뭐 그러시는 분들 정말 심리가 궁금했는데 아, 귀찮다. 읽씹까지는 아니고. 네. 네. 자 아무튼 예.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네. 시간이 좀 돼서요. 네. 라이브 한 곡 더 청해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네. 우리 정다은 씨 이번에 네. 아, 저 정다은 씨 노래 계속 듣고 싶어요. 노래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그럼 이번에도 아유, 네. 이번에 또 어떤 한을 보여주실 그니까 아, 한이 없어요 이번 아 그래요? 고향 친구에 관한 노래 아 네, 친구들에 관한 노래 아, 네, 네. 우리 정다은 씨의 고향 친구라는 노래 들어볼 건데요. 또 우리 정다은 씨의 고향 친구들은 전라도에 계시죠. 그쵸. 예. 전라도 어디예요? 자, 아무튼 노래 들으시는 동안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서울 경기에 사시는 지인분께요.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으셔서 무슨 라디오 들으세요? 물어보면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들어요라고 한 번만 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네, 우리 다경 씨도 내일부터 2주간은요. 네. 02로 시작한 전화 오면 꼭 받아서 빛나는 트로트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오늘부터 아니었어요? 아 내일부터요. 아쉽네. 왜요? 아 전화 또 안 받으시려고 그러죠? 아니. 아니 뭐 문자도 안 보시는데 전화는 받으시겠어요? 아쉽네. 오늘부터였으면 아, 청취율 난리 났었을 텐데. 아니 오늘께 이제 내일부터 가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아이스 그냥 얘기했네. 자 아무튼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다은 씨의 고향 친구 라이브로 청해 드릴게요. 정다은 씨의 고향 친구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아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어, 좋은데요? 근데 가은 씨 어디 뭐 떨어지신 줄 알았어요 방금. 낭 떨어지러. 저 너무 좋으면은 네. 저 너무 좋으면 약간 이렇게 네. 길게 뽑아요. 어 그러니까. 네. 두 분은 그 비 네. 내리는 거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요? 네? 아, 텐션이 비가 와도 이렇게 높은 거 보니까. 아~ 네. 비 오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상관이 없어. 그냥 뭐 어차피 높아요. 있는 거죠. 어차피 이 텐션이라. 네.
아무튼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가사가 약간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같이 어렸을 때 고기 잡고 놀았는데 하나도 떠나가니 나는 외로워 죽었다. 어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니 어쩐지 제가 이렇게 흥을 타면서 네. 노래를 들으면서 네. 이렇게 가은 언니 그 얼굴을 딱 보고 있는데 네. 표정이 몸은 움직이면서 흥나 있는데 표정이 약간 아른아른 거리면서 옛날 친구 약간 젖어 있는 게 네, 맞아 네. 좋은 생각했어. 네. 어릴 때 친구들 저도 이제 어찌됐건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네. 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네. 아무튼 네. 자 반응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김태우님께서 정다은씨 첫 소절부터 감미로운 목소리 라이브가 최고예요.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1927님 정 이 듬뿍 담긴 구성진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막 멋져부러요. 아, 이거 이제 약간 전라도로 가셔서 멋져부러요. 네. 이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해야 돼요? 멋져분단께 단께 아, 멋져부여인. 아, 단께 부여인. 나는 너무 이상했구나. 멋져부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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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부러요인. 아, 멋져부러요인. 멋져부러요인. 멋져분단께 멋져부러요인. 부여요. 멋져분다. 이렇게 봐. 멋져분다. 아, 이게 그냥 쉽네요. 하지 말자고. 이게 쉽다. 멋져분다. 멋져분다. 경상도 사투리 같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정상 돌아가지고. 자, 왠지 정이 가는 사람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정다은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4282님 맛있는 음식 하면 나눠주는 사람이요. 아. 제 친구 미선이는 맛있는 거 먹으면 꼭 제 생각이 난다면서 택배로 붙여주는데 정이 안 갈 수가 없어요 하고 아. 보내주셨어요. 먹는 거 나눠주는 사람이 최고. 맞아요. 정 많은 사람이죠. 엄마처럼. 그쵸. 아. 그리고 이렇게 택배까지 직접 붙여주는 선수. 거면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찬을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저희 언니 친구가 어렸을 때 언니 친구로 한번 스쳐 지나가다 만났는데 그 언제 연락이 와서 서울에 있지 하면서 너 주소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언니 친구가 오랜만에 언니 안녕 이러고 있는데 택배를 보냈는데 네. 그 안에 무슨 뭐 반찬부터 해서 김치부터 해가지고 무슨 초코바까지 넣어가지고 뭐 과자도 이렇게 넣어서 엄청 푸짐하게 보낸 거예요. 혼자 이제 사니까. 그 너무 감동이에요. 기억에 남지 않아요? 네. 봐봐 아직도 기억하잖아.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 정가죠. 그러니까. 네, 바로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치킨 쿠폰 두 개 보내드려서 이렇게 또 보내드리라고 하고 싶은데 네, 치킨 쿠폰 아무튼 보내드. 네. 두 분은 어떻게 정가는 사람 없어요? 정가는 사람이요? 네. 오늘 이렇게 뵈니까 어머. 굉장히 정이 갑니다. 아. 두 분 이름도 이렇게 또 비슷해가지고 정이 또 가는. 친하게 지내면 되죠 이제 앞으로.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이제 인사하시는 거예요? 네. 자, 네. 아무튼 또 이쯤에서 네. 우리 정다경 씨 라이브 한번 또 들어봐야죠. 저요. 네, 네. 정다경 씨. 그럼요. 제가 오늘 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사실 네. 비 내리면은 네. 보통 이렇게 좀 축축하고 네. 감성적인 노래 부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오늘 좀 신나는 노래 들고 왔습니다. 어떤 거요? 그러지 말라고. 네. 오늘은 텐션을 좀 높이고 네. 싶었어요. 왜냐하면 가은 언니가 워낙 텐션이 높고 좋으니까 네. 또 여기 또 앞에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스테이지가 네. 굉장히 넓어요. 많이 쓰실 건가요? 넓은데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아까 인이어 끈이 좀 짧아가지고 넓게는 못 쓸 것 같아요. 제 거 빌려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귀에 안 맞아.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연결하는 거 있어요. 아 진짜? 네, 아무튼 네. 자 정다경 씨의 라이브 이번에 신나는 노래 좋습니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가 저희 그 라디오에서 진짜 많이 나가요. 어머 진짜 정말 많이 나갈 때마다 제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라이브로 듣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정다경 씨의 라이브 좋습니다. 들으시는 동안요 이렇게 친절하게 기분까지 주시고 네, 드려야죠 춤추시려면 네, 제가 혼자서 이제 노래 들으면서 제가 그냥 춤만 췄었는데 오늘은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자 정다경 씨의 라이브 좋습니다 청해 드릴게요. 응가하는 빛나는 트로트 듣고 계십니다. 최고의 최고. 아
진짜 라이브 좋습니다. 라이브 너무 신나게 제가 지금 땀이 가나요. 아니 근데 뒤에서 정다은 네. 씨가 굉장히 기빨려지는 표정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별로 네. 텐션이 높으신 편이 아니신가 봐요. 아, 저는 그 클럽이나 이런 데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요래? 그 신나는 네. 데를 왜 안 가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조금 느꼈어요. 아, 오늘 조금 느끼셨구나. 이런 거구나. 다음에 네. 한번 어떻게 두 분 어떻게 한번 데리고 가주세요. 좋은데로 왜 안 가시고 가시는지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무튼 우리 김태우님께서 정다은 씨 좋습니다. 제 최애 명곡이에요. 아, 라이브로 들어서 감사합니다. 신납니다. 우리 7264님께서요. 와 우리 젊은 트롯 정감들이군요. 60 넘은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의 대화에 정이 갈까요? 라고 저희들의 오늘. 매력이지요. 네. 이름 따라간다고 네. 정말 정다경 씨, 정다은 씨 네. 오늘 정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두 분 네. 활동 계획 한마디씩 해주세요. 짧게요. 활동 계획이요. 네. 뭐 활동 계획이라는 게 뭐 또 특별한 게 있나요? 열심히 노래 부르고 행사 네. 열심히 하고 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마주 보면서 네. 네, 열심히 하는 거죠.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다은 씨는요? 네, 저는 뭐 열심히 또 오디션이 있으면 네. 오디션 준비도 열심히 하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에 많이 많이 나오고 싶어요, 여러분. 네. 네. 신곡 나오시면 두 분 꼭 다시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함께 오늘도 은빛나게 라고 외쳐주시면 네. 됩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요.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신나게 갈게요. 김연자의 좋아요. 아모르 파티 들으시면서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반짝반짝